주식 투자자 500만 시대. 아직도 주식으로 인생 한 방을 노리시나요? 돈 놓고 돈 날리는 주식 투기 싸움은 이제 그만. 제대로 배우면 확실히 돈 벌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제껏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주식 투자 이야기 특별 강좌가 4주 동안 진행됩니다. 20년 이상의 베테랑 투자자 4인이 모였습니다. 당신의 전환점이 될 인생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혹은 사이다 경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특집 팟캐스트 2부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학년 교수님, 오윤희 과장님, 그 다음에 네오님이 같이 팟캐스트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제 2부, 원래 저희가 시간을, 원래 1시간 반을 예약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말이 제가 길어져갖고. 시간이 금방 갔어요. 시간 연장해서, 예, 연장해서 네. 2부도 역시 1시간으로 네.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1부 해보시고 어떠셨어요, 네오님? 뭐, 괜히 왔다. 괜히 와, 괜히 했네. 뭐 예? 휴가까지 내시고. 네, 그러니까 네, 어떠셨는지. 아니, 저 되게 부담 없이 네, 왔는데요. 네. 제가 너무 막 이 잘하는 전문가처럼 되니까 네. 좀 걱정이 됐어요. 네.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근데. 그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팟캐스트를 제일 애정 있게 하고 있고요. 왜냐면 사실 유튜브도 좋은데 낯설어 난 솔직히 낯설어 유튜브는. 팟캐스트도 처음엔 낯설었어요. 네, 낯설었죠. 근데 네. 이게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영상보다는 팟캐스트를 네. 좀 자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회원분들을 모시고 하는 거를 좀 기회가 닿으면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회원님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미국 주식 하고 계시는지도 들어보고, 이게 많은 분들의 또 새로운 어떤 투자자를 유치하는,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2부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앞으로 후배들한테 할 조언을 핵심, 그,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 이따가 이제, 그, 약간 물어 익으면, 그때 좀 말씀해 주실 거고, 네. 지금 저희가 2부를 진행하는 동안에, 네. 잠깐 제가 나가서 시장을 잠깐 보고 왔는데, 다행스럽게 한국 시장이, 그, 약간 뭐, 최악의 상황을 좀, 약간 면한 게 아닌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미국도 잘 되고, 중국도 잘 되고. 왜냐면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은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뭐 안 되고 그러면 항상 슬픈 거죠. 될 때면 같이 잘 되는 게 제일 좋죠. 뭐 통상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국 분들 그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크게 격차를 저희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률에 비하면 큰 격차로 지금 많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사실 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물론 질문지 없는 내용입니다만 왜 그럴까요? 왜 한국의 투자자분들은 왜 다들 돈을 못 벌까? 왜 그럴까? 한번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무게 있는 질문을 너무 쉽게 손님을 모셔다 놓고 그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면서 물어보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도 답변을 한번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뭘 샀는지 기관이 뭘 팔았는지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어느 증권사에서 어느 주식 어떻게 파는지까지 현황을 다 볼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증권사의 상당한 다양한 리포트가 물론 다양하진 않지만 다 좋은 리포트죠. 좋은 주식으로 약간 보여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죠. 제가 먼저 말씀을 조금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한국 주식에서 그 수급이라고 말을 하죠. 뭐 어느 창구로 나왔다 주문이 그리고 뭐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그거 증권사마다 다 정보가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키움증권에 HTS 쓰고 있는데 뭐 기관이 천주를 샀다
근데 동양이 아니죠. 이제는 뭐 아무튼 다른 데서 다른 뭐 HTS를 봤더니 거기는 900K를 샀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수급 그 집계하는 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작은 거지만 거기서부터 정보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믿고 들어가면 실패죠. 그리고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만약에 뭐 한국에 뭐 삼성증권 창구에서 뭐가 나왔다. 단적 예로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삼성증권 계좌도 가지고 있고 키움증권 계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증권사 계좌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제가 키움증권의 영문이잖아요. 키움증권의 계좌에서 주문을 쏩니다. 삼성증권으로 이체시켜서 실시간 가능해요. 내 계좌라면 삼성증권 이름으로 주문이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그 잘못된 그렇죠. 수급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거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면 이거 보는 사람도 있겠지? 그걸 노리고 사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거를 보고 믿고 하면 한국 투자 일반 평범한 개인 투자자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근데 그건 크게 이제 보면 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의 사실 이제 사례고 제가 하나 이제 운을 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다른 뭐 예를 들자면 뭐가 또 있을지 하여간 혹시 여운 생각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주식이 잘 안 되더라. 한국의 투자자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네. 손해를 보더라. 그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자체가 저는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매도를 내는 리포트 거의 없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매도를 다른 말로 쓰죠. 목표가를 하향이라든지 이런 말로 쓰죠. 예. 뭐 쓰죠? 매도라는 단어를. 그게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이제 표출하지 못한다. 그죠? 정확한 사실 의견들을 못 낸다는 게 좀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 개인들은 이제 그걸 믿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사실은 교수님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신 종목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근데 그런 종목들을 찾아봐도 어디에도 매도 의견은 없어요. 그거는 제가 그 교수님께서도 예전에 그 방송에서 머리투데이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을 때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뭐 우리가 말하는 갑질이라는 행동을 그런 걸 왕왕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매도라는 단어를 쓰기가 왜냐면 그들도 월급쟁이고 당장 생활에 월급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도는 내가 소신껏 매도했다가 내 애들은 와이프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면 알아듣고 뭐 하면 알아듣고 이렇게 가야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도 차이가 되겠네요. 미국하고 미국은 다 뭐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매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고. 미국은 또 공매도 되잖아요. 예, 개인들이. 공매도가 되죠. 예, 예. 그러니까 매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는 매도라 이야기해주고 반대로 매수 표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조심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똑같은 그 룰에서 뭐 기관이든 외국인은 개인이든 똑같은 규칙에서 공매도는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다른 것도 한국의 어려움. 아까 그 하나 실내 얘기 잠깐 한 10초 얘기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내 개떼같이 떠들어가고 중요한 주인공 말씀 못 듣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듣다 보니 너무하네 이분들이. 아니요 제가 그걸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주식 투자 인구가 우리 500만 명? 종 된다고 하죠. MAU가 500만 명 보시면 되죠. 500만 명이 투자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의외로 손해본 것도 숨기지만 돈을 잘 벌면 자랑을 합니다. 한국 분들은. 나 벌었으니까 날 따라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과거에 그 청년 버핏이라고 했던 그 젊은 친구. 뭐 사실 이제 아니었죠. 이런 사태 이후에 돈 벌었다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지금. 그거는 제가 그 숫자로 좀 보여드릴까요? 숫자로. 숫자가 있습니까? 숫자요. 전 항상 숫자가 없는 객관적인 숫자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하죠. 전 성격이. 나름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숫자 약하신 줄 알고 저희가. 숫자 강합니까?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가 10년간의 성적표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6, 7년 보면은요. 개인 투자가들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 모두 수익률을 할 수는 없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를 많이 했던 주식 10개 정도 뽑아갖고 얼마 전에 키움증권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2012년에 지수가 9.4% 올라갔을 때요. 네. 개인분들의 수익률이 -30.8%. 2013년에 주식시장의 보합을 0.7% 올라갔는데요. -30.9%. 네. 2014년에 -4.8% 지수 떨어졌을 때 개인 -42.6%. 2015년, 2016년 각각 2.4, 3.3 올랐을 때 -33%, -33.9%. 작년이 최근 7, 8년 동안 유일하게 개인이 벌었거든요. 그래도 지수 14.4 올랐을 때 개인이 9.9 올라갔고요. 2018년에 특히 최근만 얘기하면 최근 7월 이후에 지수가 1.9% 빠질 때 개인분들이 7월 들어서라도 12.7% 깨지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분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주식에 많이 갔다는 거죠. 아주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이요. 그래서 지수를 이기는 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거에 그런 그 신뢰도의 문제는 한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해요. 그것은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제가 어떤 주식 제가 지금 방송하고 객관적이니까 네. 학교에서 강의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현대자동차를 까고 대한항공 까죠. 제가 증권회사에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네, 못하죠. 네. 네. 모모 여행 모모 투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6년에 그 애널리스트 하나가 약간 목표 주가 반 엄청 후려쳤어요. 뭐 중립 이렇게 뭐 거의 매도 의견 냈다가요. 네. 난리가 났었어요. 하나 투어도 갑질을 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하나 투어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상당히 깊이 대상입니다. 신뢰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리서치 센터장들이 공동 성명서 냈어요. 찾아보면 나 나왔습니다. 2016년 네. 하나 투어 애널리스트 갑질 치면 딱 나옵니다. 근데 하나 투어니까 그런 거라도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대한항공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장이 그렇게 성명서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네버라고 해요. 네버. 대한민국에서 못해요. 그게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홍길동 얘기하셨지만 차마 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투자 의견보다는 그래서 제가 강조하다시피 네. 어닝 리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딱 됐네요. 깔끔하게 끝났네요. 아, 교수님. 그러니까 왜 늦게 교수답죠. 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예, 예. 교수답지 않아요? 예, 대원님 맞죠? 네. 진짜 교수 같죠? 숫자를 딱 불러주잖아요, 제가. 이게 많이 올랐어요. 저거 이게 숫자를 딱 불러주잖아요. 네, 이건 네, 대박입니다. 그 혹시 그 대원님이 지금 주식 투자 기간이 그렇게 길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혹시 생각하시는 뭐 주식 투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 교수님은 뭐 돈 놓고 돈 날리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저요. 지금 아, 그 강의 내용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네. 주식은 그렇죠. 네, 말로는 주식 투자 알고 보면 주식 투기. 돈 네. 놓고 돈 날리는 주식 투기판이죠. 뭐. 대한민국. 까놓고 얘기해서 효과 나오면 외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죠? 딱 그거잖아요. 네. 지금 세뇌가 됐죠. 네, 세뇌가 됐어. 근데 뭐 주식 투자라고 하면 뭐 이렇게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혹시 네오님이 생각하시는 더 거창한 주식 투자에 대한 정의? 이거는 뭐 제 생각은 아니고요. 네. 얼마 전에 들은 건데 메리츠 네.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이 오, 오 like 존니? 네, 존니. 진짜 존경하죠. 대표님이에요. 네. 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맞죠. 그래서 맞네. 저희 왜 예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어보면은 아, 내가 맞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투자를 하면 네. 그 기업의 CEO나 네.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 기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저는 그 시스템이 저에게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닌가 맞죠? 생각해요. 맞죠. 이게 정답이죠. 그러네. 존니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대단한 심오한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네. 투자에 대한 뭐 기초 원칙 아닙니까 원칙 그냥 예 사실 누구나 다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얘기들 그 원칙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원칙을 왜 못 지키는지를 내가 뭐 저희 교수님 네. 바로 필기 들어갑니다 네. 네. 아 저 또 교수기 때문에 정확한
지은이 제가 까먹어갖고 키오사키인지 로봇까지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조사했어요. 네, 저는 네, 철저한 사람이에요. 네, 피도 눈물도 없는 분입니다. 철저한, 아, 예,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아, 진짜, 예, 아주 철저한 분입니다. 철저한 분. 그래서 배울 게 많은 분이냐. 네, 배울 건 내가 모르겠고. 제가 아까 부자빠 가난아빠랑 존리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존리랑 대담 프로 두 개 했어요. 대담을요? 지금 방송국 있으니까. 그때 존리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끝나는 하나 얘기했어. 진짜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전 존리님 말씀 다 100% 공감하는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한국에 오신 거죠. 한국에 와서 한국 주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 아파 욕도 바가지로 먹은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오셨구나. 아니 그 주식을 계속 미국에 하시면 되는데 한국에서 그걸 한 거잖아요. 한국 계속 저 뭐 그분이 말을 철학은 다 맞는데 한국 주식을 막 바이오도 하고 막 그런 데다 그 다음은 요즘 베트남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약간 미국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한국은 그분이 한 달에 한국만 다 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다 보면 세일즈 하다 보면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올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 로버트 키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다들 많이 보셨을 거랍니다. 네. 일권 이건 나 보셨을 텐데 제가 딱 이건 정리해 드릴게요. 교수로서 그 책 보고 나서 느끼신 게 뭐예요?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뭐가 느끼셨어요?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이분 책으로 돈 벌었구나.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걸 보고 느낀 거. 그분이 말하는 교훈이 뭐냐 이거. 교훈. 교훈. 교훈이요? 네. 돈이 많아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오가정은 이 책 봤죠? 저는 그 책 그냥 안 봤어요. 네, 그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자빠 가나빠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네. 다 아는데요. 제가 봤을 때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딱 이거 하나예요. 뭡니까? 부자 아빠 옆에 놀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돈 잘 버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놀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네. 미국 주식을 하라는 거예요. 주위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 우리 네오님도 마찬가지. 네오님 주변에서 네오님 말 듣고 쫓아간 사람 돈을 벌거든요. 어, 그러네. 제가 토킹어마우스를 많이 하잖아요. 점심 먹고 네, 많은 분들 커피 마시고 네, 야 주식 머리 아프다 깨졌다 얘기하는 그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노이즈란 얘기라는 거예요. 부자 아빠 옆에서 부자 아빠랑 같이 더 쉽게 하면 런치에도 부자 아빠야 지금 이 사람 얘기는 그게 나와야 지금 기억나죠? 부자 아빠랑 점심 먹으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가난한 X끼리 놓아서 노다시 떨고 야부리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네. 아, 딱 그 내용이라니까요. 제가 예, 기억나요. 예, 역시 예. 교수님이라서 맥을 딱 바로 그냥 딱 잡아버리는데 맥 하나 더 이상 네. 없죠. 진짜요. 왜 우리 네오님 옆에 친구분도 같이 동덜 애플산 애플인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게 정답이죠.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데 그게 맞는 거고 사실 이제 돈이 있는 데 가서 또 놀아야 되고 돈이 네. 있는 분 근처 가 놀아야 되는데 아, 너무 명확한 것들 그런 정말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실천을 못 옮기지 않습니까? 실천에 당장에 뭐 이미 국내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미국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기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허하게 좀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무리 주변에 뭐 저희 사실 제가 이제 증권사 다니다 보면 증권사 직원 자체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 너무 까시는 아니, 증권사 직원 자체가 돈을 못 벌잖아요. 아니 나 솔직히 내가 왜 그 얘기하면 슬프죠. 내가 왜 그러냐면 네. 내가 업계에서 제일 후배 제일 선배예요. 그렇죠. 해외식 쪽으로 나한테 와서 아, 선배님 젠장. 네. 아니 내가 해외식을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서. 저 옆에 있는 산 증인이죠. 네, 제가 네. 오래됐으니까.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증권사 직원 애들 자체가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번다니까요. 투자자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직원들이 돈을 못 번다 어떻게 투자자가 돈을 법니까? 그게 안 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사실 그 제가 그걸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왜 주식을 들어오는 순간 돈을 못 벌어?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그걸 다 알아요. 네. 내가 어디서 돈을 빌려서 해야 될지를 이게 이제 체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많이 보셨으니까. 근데 난 처음에 들어가서 얘네들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마통을 내가 처음 듣고 마통? 야, 마통이 뭐냐 나 처음에. 마통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일컬어서 마통이라고 하면 지금 교수님은 처음 듣잖아요. 그러면 네, 교수님은 이런 생활을 못 겪으면 못 이게 안 겪어본 뭐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도 그런 말을 안 썼죠 저는. 네. 근데 유독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다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노이즈에 다 같이 묻혀갖고 거 세워나올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그렇다니까 그게 진짜. 한국말 어떻게 안 쓸 수도 없고 걔 써야 되는데 아, 나 진짜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미국 주식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직원부터
투자자부터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잃고 있으니까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특히 제가 그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비트코인 열풍 불었을 때 작년이죠. 와, 그 세상에 주식 아니 재테크를 처음 한 친구들이 처음에 비트코인에 발을 들였어요. 비트코인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마음 아프지만 보물선이죠 그것도. 지나고 보면 비슷한 얘기죠. 네. 컨셉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의 갈 길이 좀 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네. 돈 많은 사람들 근처에 가서 하려고 내가 생활을 하고 돈 많은 사람과 친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 네? 어떻게?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네오님이 하셨던 길을 쫓아가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워낙 과감한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뭐 토요일 날 세미나 때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과거는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냥 다 갈아엎어야 돼요. 제가 저한테 계속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아 이거 도대체 이거 복구가 안 돼요. 딱 보면 복구가 안 될 기자. 이건 사실 몇 년이 지나도 안 될 수 있어요. 다 팔고 그런 순간에 있어요. 진짜 손님 네. 고객이 딱 만났는데 네. 계좌를 오픈한 순간 네. 그 의사 된 기분으로 수술이 안 됩니다. 미쳐요. 이건 너무 좀 그럴 경우도 네, 있어요. 네. 그냥 극단적으로. 네, 극단적이죠. 네. 나는 솔직히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갑자기 그냥 제가 그걸 딱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 누구한테 했냐면 김하랑 씨한테 얘기했어요. 그 젊은 친구한테 너 고민되지? 고민된다는 거. 내일 다 팔어 그냥. 다 팔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다 팔고 다시 새로운 마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네오님이 혹시 제가 여쭤보겠으면 3분의 1 토막 났어요 주식이. 네. 지금부터 천천히 하면 복구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언제 걸릴지 몰라요. 누구도.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힘들죠. 힘들지만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제로가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지만 더 가능성 있는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면 다 팔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돈 있는 사람 옆으로 돈 되는 쪽으로 가야죠. 과감하게.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올해가 넘어가면 정말 힘들다. 올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지는 길로 간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방송 오늘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반복적인 그런 투자 패턴으로 원금 회복이 가능할지 또 그런 돈이 안 되는 사람 옆에서 돈이 안 되는 시장에서 붙어서 계속 그게 가능할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히려 더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다 갈아엎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적어도 그게 올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올해 연말 가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오님, 네. 그 본부장이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3분의 1 토막 반 토막이 났는데 말이 그렇지 갈아엎는 게 매도가 가능하겠어요? 솔직히 쉽지 않죠. 저는 손이 그래, 가기가 쉽지 예, 않죠. 저는 제가 또 오랫동안 그 본부장님도 더 오래 조금 더 살았잖아요. 두 살 더 많거든요. 제가 알고 보면 아 진짜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제가 보기엔 못 팔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가 일을 사라 그래 일. 일을 사봐라. 그건 냅두고 일부터 먼저 사봐라 얘기하는데요. 일이라는 의미를 많은 분들이 또 이학령이가 일이란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줄을 살 수도 있고요. 뭐 천만 원치 살 수도 있고 뭐는데 그건 각자의 입장에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재원 같은 사람한테는 한번 사봐라 그러면 그래 한번 100억 사볼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있더라도 한 달에 뭐 배당 받고 한 달에서 100억씩 다 온다 생각해봐. 뭐 눈만 껍적합니다. 네, 한번 사볼 수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왜 100억이라는 얘기냐면 2000년대 초반에 벤처연풍 불었을 때 삼성이 툭하면 100억씩 막 썼어요, 막.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이 그런 사람들한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오윤희가 아까 얘기했죠. 오윤희가 지금 얼마 사요? 아, 전 한 주만 사겠습니다. 한 주 사잖아요. 우리 네오님은 한번 사볼 때 얼마 사보세요? 저도 뭐 한 주부터. 한 주? 저는 자랑이 아니라 저 솔직히 말씀해 한 주는 더 살 것 같아. 저는 제가 말로 일이라 하지만 저는 3천 불어치 삽니다 한 번. 오 3천 달러요? 3인데요? 네 3천 달러 정도 사. 3천 달러 네. 사보죠 뭐. 그래도 맨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해봤자 마음에 들게 한 달에 한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본부장이 하도 얘기하면 그런가? 한번 사보죠. 그때 네. 저는 판단을 잘 안 해요. 뭐 날리면 할 수 없죠. 그리고 3천 사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ETF 월배당식도. 저는 뭐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정말 돈 들어나 해갖고 3천 불어치 샀어요. 딱 그것부터 해보시면 되죠. 하나를 해보시면 지금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죠. 이거는 한국 주식만 하던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정말 SK하이닉스 좋아 보여? LG노텍 좋아 보여?
지금은 못 사고 6개월 전에 샀나? 못 샀거든요. 한번 사보는 거죠. 그게 자기가 100만 원치면 100만 원. 근데 웬만한 분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사죠, 사람들이. 그걸 사보시면 돼요. 그걸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죠. 딱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 왜냐면 아까 네온이도 애플을 사셨다 그랬지만 애플 사셨을 때도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죠. 이미 애플도 35,000% 올랐을 때야. 아,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35,000%. 예, 그렇죠. 바닥에서 35,000% 올랐잖아요. 35,000% 올랐죠. 그러니까 35,000% 올랐을 때 사신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죠. 한 110달러 정도 사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네, 제가 아마존도 1,000불에 샀어요. 어? 1,000불에. 아, 그러면 네. 그때도 사실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던 가격대입니다. 그때가 최고가 가서. 아, 지금 들어와서 네. 올라온 걸 보고 왜 1,000달러에 못 샀냐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 과거 차트를 보고 네. 말씀하신 거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쉽지 않은 가격대였어요. 맞아요. 네, 쉽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네. 그때도 미친 가격이에요. 네. 미친 가격. 아, 이렇게 비싼 걸 왜 사냐고 할 때였어요. 솔직한 네. 얘기로. 근데 사신 거잖아요. 네. 지난 거 보니까 지금 잘 샀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더 샀어야죠. 네, 더 샀어야 돼요. 네. 근데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돈이 생겼잖아요. 2,000불이 생겼어요. 한 주 3일 돼 그냥 더. 틀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를 먼저 사고 안 사고는 인생에 큰 바뀜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걸 안 하니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한 주 사는 게 가장 한 주 사면 느끼는 바가 있죠. 그렇죠. 그 경험이 정말 큰 거예요. 누가 뭐 가라 엎어라 말아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죠. 그때가 되면. 그렇죠. 네. 알아서 듣고. 네. 그래서 많이 나온 김에 혹시 네. 그 투자가 아니고요. 네. 투자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가 하나 있다면 미국 기업 중에 투자 관련 물론 투자도 상관없고요. 회사 하나만 고르겠다. 종목이 아니라 회사 말씀하시는 회사, 회사. 회사. 상장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비상장. 난 회사라도. 이런 회사 좋다. 예, 네, 난 이런 미국의 이런 회사가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되게 좋아하는데 애플. 네, 어떤 회사가 혹시 좀 마음에 드나요? 하나 고르기 되게 어려운데요. 아니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예. 네. 저도 애플. 애플? 구글. 구글? 네. 아, 사실 구글 저는 좀 일해보고 싶은 회사예요. 아, 본인이 일을, 아, 네. 이게, 아 나, 나도 다시 때려 구글 갈 거야? 진짜. 아니, 구글은 거의 네. 뭐, 정말 일하기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놀다가 뭐, 당구 치다가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IT 분야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분야. IT 분야인데, IT 저는 감이 왔어. 어떤 IT인지, 어떤 회사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구글이나 애플? 그런 회사? 네. 네. 그럼 실제, 정말 딱 사기 딱 좋은 회사잖아요. 매수하기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네. 우리 네오님의 그 네. 투자 원칙이 간단해. 뭔가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에, 네.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에 주식 사는 거예요. 오, 그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일하고 싶은 회사가, 네. 내가 사실은 정말 잘 아는 회사일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죠. 모르는 회사를 어떻게 사겠어요, 저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 몸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익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도, 일하고 싶은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버크셔스의 A주에 전 일하고 있습니다. A주? A주. 아, B 말고. B주로 하나 빠졌어. 아, 정말 그 주식 하나 네. 보유하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말랑 처음에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회사를? 네. 저요? 그냥 네. 뭐 투자 떠나서. 네, 그냥 난 뭐가 좋다 이러면서. 저요? 네. 한국도 상관없습니다. 한국도. 여기서 뭐 네이처셀을 얘기해도 왜, 저희는 교수님, 네이처셀? 아, 저희는 그렇게도 저희는 그 존중할 겁니다. 존중 의견 네. 존중할 겁니다. 네. 네. 전 다시 되면 전 구글 가서 입사하고 싶죠. 아 구글 역시 네. 구글. 우리 아들도 구글 가라니까 우리 아들은 꿈의 아니, 직장인 닌텐도지. 야 구글 정말 구글이 저, 구글 예 이미 두 표 나 어때요 네. 오가냐? 저는 아마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블리자드 블리자드? 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게임 네, 왜냐 블리자드가 게임이 돼서 정말 R&D 그러니까 돈을 엄청 때려보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공을 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엔지니어라든가 기술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 대우를 엄청 잘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렵거나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IMF 때 스타크래프트가 터졌거든요. 경제가 어려울 때 돈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PC방 제일 싸니까 갔던 거고 경제가 좋으면 그것보다 좀 더 하이레벨 게임을 또 하게 되는데 그렇죠. 어차피 애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게임 페인트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게임 펜도는 계속 가는 거야? 우리 아들이나 네. 저는 그래서 블리자드를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거든요. 네. 나는 뭐 게임에서 싫어하니까 날 보면서 얘기하지 말고 아들 때문에 네. 엔비디아도 싫어하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를 바꿔달라고 또 그렇게 얘기해서 뭐 이제 게임을 이제는 그 좀 더 색감이 다르거든요. 높은 게임을 하고 싶다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남아 여행 가는데 네. 딱 물어보는 거야. 아빠 와이파이 속도가 어떤지 알아봐줘. 이런 아 내가 게임을 하러 동남아를 가는구나. 그래서 저 농담이 아니고 중국계 호텔에 가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어 그래요? 네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거의 게임 빠져있기 때문에 아, 걔네들은 그 속도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네. 어, 한국하고 똑같은 속도로 게임을 했다는 네. 사실 놀러 가서 실제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자세히 그럼 호텔 정보에 뜨겠네 이제. 와이파이 속도가? 왜 나옵니다 지금. 어, 난 처음 봤죠. 네. 일부러 끊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 가서 네. 어 이제 말레이시아 가면 중국계 호텔이 있고 말레이시아계 호텔이 있는데 네. 제가 중국계 호텔에 들어가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제가 게임을 했거든요 아들이. 그 정도 게임 빠져있기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게임인 회사가 돈 버는 건 맞죠. 네, 그건 인정할 뭐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부모로서는 조금 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에, 구글 투표로 나왔고 구글이 상당히 좋은 회사로 뭐 마찬가지겠죠. 어떤 부모님한테 가서 어, 어떤 아들이 만약 아드님께서 네이버와 구글에 동시 입사했다고 그러면 선택을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아 물론 네이버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구글에 입사를 더 꿈꾸지 않을까. 그런 회사에 투자한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이게 맞는 방향인 거죠. 저희가 너무 멀리 투자를 너무 멀리 생각한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 저는 애플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네. 애플을 그렇게 좋아하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어, 제가 애플 폰을 안 쓰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별로 안 좋아했는데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그 IS로 추정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총기 난사된 상태에서 그분의 스마트폰을 입수하게 됩니다. 예, 잠금장치 열어야지만 걔의 정보가 나오는데 애플이 끝까지 안 열었죠. 예, 안 여는 걸 보면서 대박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아,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해봅니다. 아, 지금도 해보는데 과연 안 열었을까? 예, 아니면 열어서 출력을 해서 갖다 주지 않았을까? 말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 네. 정말 좋은 회사라는 얘기를 생각 들고 그 다음에 팀쿡 자체가 네. 굉장히 일벌레예요. 네, 몇 시간 안 자고 예, 1밖에 일한다면서. 아, 직원들은 힘들겠다. 나랑은 안 맞아. 일벌 저도 이제 그거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을, 아, 그러세요? 네, 일을 좀 아, 많이 직원은 했어요. 직원은 힘든데.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의 그런 어떤 그런 취향을 빼고 네. 네, 그건 아니고 그냥 일에 대한 어,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어, 정말 애플을 존경하는 회사로 해도 네,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했어도 이제 애플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의 표는 이제 구글 쪽으로 많이 쫓았습니다. 기승전 구글이군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다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 우리가 좋아하는 회사를 얘기했지만 당장의 어떤 이제 약간 투자의 아이디로 삼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T로 맞춰도 네, 사실 뭐 구글 관련한 T를 우리 저희 안동호 팀장이 얼마 전에 구글 T를 입고 나왔던데 그렇죠. 네. 오리지널. 한국은 뭐, 그럴 만한 혹시 한국에 어떤 그럴 T를 내가 여기다가 한국 기업을 네. 넣어서 입을 만한 기업이 있는지 혹시 이거 우스갯소리로요. 우스갯소리로. 사내 T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상장. 이제. 상장. 네, 투자 가능한 회사 중에. 알러브 대한항공 이렇게 좀. 알러브 대한항공이요? 아유, 그러시면 뭐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대한항공 좋은 회사라고 봅니다. 그런 회사 있어요, 혹시? 그냥 우스갯소리로? 직원으로 보지 않을까요, 진짜? 직원이죠, 직원. 네. 직원도 뭐 그 정도면 아, 쉽지 않은데. 무슨 꽈티 반티 맞추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뭐 오래 사시겠죠 그분은 욕을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네. 그런 회사 있어요 혹시 한국에?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모르겠습니까? 어, 일단 하여간 혹시 그 오늘 이게 좋은 기회잖아요. 이게 흔하지 않는 기회입니다. 저희랑 같이 모여서 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교수님이 꽤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밥 사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우리 교수님한테 딱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딱 뭐 한 가지만 교수님한테는 항상 늘 예상 답변이 네. 네. 약간 뭐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하고 관련되지 않는 질문은 상관없습니다. 뭐 몸무게 몇 킬로구나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큰일 나죠.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위기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항상 지금도 있었죠. 네. 지금도 물론 그렇고 네. 그런데 사실 뭘 보고 진짜 위기인가를 판단을 하려면 제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어... 알고 싶어요. 야,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뒤를 쫓고 세우고. 예.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시간을 왜 드립니까? 교수님인데. 아, 시간을 너무 이런 거는 증문직설로 확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증문직설. 그러니까, 예. 교수님 답을 주십시오. 네. 저는 그런 거 고민을 왜 하냐 묻죠.
고민을 오히려 왜 하냐? 고민을 왜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란 거 들어오는 건 주식은 투자잖아요. 투자. 주식은 투자잖아요. 투자의 반대는 대한민국 딱 하나 저축이잖아요. 저축. 저축은 우리는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원금이 보장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거 아니고는 투자잖아요. 모든 게 리스크인데 주식은 정말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 리스크를 그냥 같이 가야죠.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면. 리스크를. 네. 네. 리스크는 필수, 같이, 네. 필수적으로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아, 다만 그 다음에 믿음은 앞서 그 아까 그 네오님이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일부 시간을 벌써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미국이라는 기업, 뭐 선진국이라는 기업의 특징을 아까 말씀하신 거가 그 아까 혁신적인 창의적인 기업의 시장을 주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사실 그 얘기를 저도 강의할 때지만 그게 뱅가드의 존 보글이 매번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죠. 존 보글이 얘기하는 미국 시장의 주시장의 특징은 항상 혁신적인 기업이라면서 세워서 이끌어갔다. 그게 됐기 때문에 120년 동안 역사 동안에 주시장이 꾸준히 올라온 거거든요. 마디마디 깨졌죠. 그렇지만 그때를 깨질 때 해서 주식을 팔아갖고 다시 살 때는 그 위에 샀거나 아니면 다시 못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는 것도 본부장이 여러 번 강의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주식은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리스크는 그냥 가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리스크에 전재산에 유치되는 거죠. 어느 정도 묻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너무 그거에 민감해서 그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저는 그래서 고민할 때는 영화나 보고 이렇게 보라 그러죠. 저는 여기 주식하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보다 누구보다도 영화를 많이 봐요. 누구보다도 저는 미국 드라마 많이 보죠. 그렇죠. 네. 딱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평균 영화 몇 편 보죠,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니까 12번 많이 보네. 네, 본부장님은 그렇게 안 보죠? 저는 뭐 한 3편? 네. 네오님 1년에 몇 번 보세요? 극장 가서 보는 거. 저도 한 10편 정도. 10편? 우리나라 평균이 4개를 봐요, 우리나라. 내가 평균이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4개인데요. 저는 보통 한 30개 정도 보는 영화. 극장 1년에요? 네. 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봐요. 그만큼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주가 자체를 볼 거야? 주가를 많이 보죠. 그리고 게시판 많이 보고 뉴스 많이 보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일 시지가 미국 주식 주가 자체를 덜 봐요. 그게 제 노하우죠. 리스크를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회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이 리스크란 걸 그대로 알고 가시면 돼요. 다만 어떤 리스크 정도 어떤 감내할 수 있는 나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유지되는 나라를 가죠. 건전하게 유지되는 나라. 미국도 뭐 2년 동안 깨질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생은 수십 년 동안 본부장 말씀이 딱 거잖아요. 앞으로 50년 주식하셔야 돼요. 그런 날이 어떻게 계속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주식이 아니죠. 미국 주식이 무조건 올라가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공대를 나오다 보니까 공학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뭘요? 위험인데 이게 제어가 가능, 컨트롤이 가능하면 위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맥락을 말씀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오심도 게임의 일부다. 그럼요. 네. 그걸 부정하는 순간 그러면 뭐 게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심판한테 들면 네. 바로 레드카드 하고 너 나가.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이고 오히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서 골 넣으면 되지. 예. 그런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교수님 일단 잘 넘어가셨고 저희는 저희 둘한테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네. 대답을 시간 관계상 네. 네. 아니 뭐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저희가 또 충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떠십니까? 부장님은 네. 주식을 안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네. 하시는 거죠? 주식 투자를 직접 하시나요? 미국 주식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말을 할 때는 항상 이제 훈수 듣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기판을 둘 때 플레이어도 정말 잘하는 기술자지만 옆에서 훈수 듣는 사람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훈수 들 때는 확실히 제가 멀티플레이가 안 돼요. 훈수를 들 때는 확실히 훈수를 듣는 거고 매매를 하거나 뭔가 플레이어를 할 때는 확실하게 플레이어로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관심을 두고 이렇게 보고 있는 한번 노려본다 그러죠? 노려보는 종목들은 있죠. 언제든지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죠.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주식 투자 안 한다는 거에 대해 상당히 의아하는 분들이 한 100분이면 98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친 거 아닌가? 자신이 없나? 꿀리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겁나니 이런 건데 네. 제가 어쨌거나 제가 느낀 바로 경험상 딱 따지고 보면 그 제가 객관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는 순간부터는 사실 제가 그래서 CNBC 방송에 나오는 걸 보는 이유가 항상 그 관계자분이 나오면 그 주식을 보유하는지가 여부가 나오거든요. 화면 옆에 그 디스크립션 딱 뜨죠. 예, 예. 그 회사 혹은 본인의 가족들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제가 어떤 주식도 보유 안 하는 게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내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좀 저도 회사 갔을 때 회사에서 제 사수가 그런 말을 딱 해줬어요. 너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 뭐든 투자를 하냐 했을 때 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팔으라고. 왜? 만약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네가 고객을 봤을 때 고객이 말하는 게 들리겠느냐? 고객은 너를 전문가로 알고 어떻게 뭐 의사한테 찾아온 거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왔는데 당장 내가 아파. 환자가 안 보여. 앞에 고객이 안 보여.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고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네오님의 질문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라고 한 다음에 아직 질문이 안 끝났어. 안 끝난 거 아니었어요? 뭐 쫄려서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려고 하는지. 쫄려요. 그게 아니라 제가 뭐 책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할 때 이 종목을 몇 프로 수익을 보겠다든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뭐 매수를 하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기업이니까 사서 오래 가지고 가자라는 전략으로 가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건지를 사실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이런 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수익을 보고 있다가 사실 빠지고 있는 거니까 어느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까지 잡았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빠지는 시점에 다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을 때라는 약간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때 좀 써먹는 게 차트를 그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뭐 그것도 단타를 친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팔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확신이 없잖아요. 그때 차트를 보고 어떤 미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추세를 많이 그려요. 우리나라 기업과 좀 다르게 추세를 그리다가 추세선 그걸 좀 아시잖아요. 저점 연결하면 돼요, 그냥 차트에서 그걸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 파는 거죠. 근데 기술적 분석 그렇죠. 깼다가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또 한 10% 사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10% 팔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이익을 봤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안 봐요. 그렇게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도 매매를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이건 좀 약간의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얘기보다는 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윤희 과장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적절하게 고점에서 파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 돈을 버신 분들이. 근데 빼먹었는데요. 요런 방법은 그러니까 단타. 단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뭐 한두 달 안에 뭘 하겠다. 그럴 때 쓰면 되겠고요. 만약에 1년, 2년만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추세는 붕괴는 맞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사야 될 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나는 만약 1년, 2년 더 이상 가져갈 거다. 이렇게 된다면 안 파는 게 맞죠. 만약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근데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이제 그렇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많이 물어본 질문이 그거거든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그냥 농담상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적이 두 분기상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대체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유니버스 50 종목에서는 별로 그런 모습이 없고 이번에 사실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가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저희 현재 유니버스 50에 페이스북이 빠져갖고 물론 다른 걸로 구성하고 있지만 나빠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나쁘기 때문에 어쨌거나 50개는 뽑아야 되는 거고 그중에 51등이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이번에. 어쨌거나 농담이고 실적이 무너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지 않으면 샷사 주가가 빠져도 그거를 팔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남잖아요. 반드시 또 그런 실수를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렇게 하게 되죠. 어떤 뭘지 모르는 투자를 그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줄지 않으면 저는 팔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냥 가져가셔라. 다만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반드시 15개나 20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이겠죠. 그게 라고 좀 말씀드리고 저도 좀 좋은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다른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 고객 VIB 고객들한테 한 레포트에 나온 얘기인데요. 보통 투자가들의 수익의 95% 가까이는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에서 나오는 거죠. 매매 타이밍이나 종목 교체에서는 5, 6% 이하라는 거야. 결정력에.
제가 많은 분들한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일단 조언 드리는 거는 개별 종목을 절대 보지 말라 그래요. 본인의 수익률은 전체 계좌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라 그러세요. 전체 계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전체 계좌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어떻게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이 올라간 주식, 많이 떨어진 주식 종목을 보거든요. 거기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볼 수 있으면 자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고 딱 봐서 지금 섹터가 어느 쪽이 좀 도와지는데 그게 적다? 맞다?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오히려 쉬운 거는 종목이 정말 어려우면 ETF로만 구성해도 ETF 구성하는 거를 본부장이 강의한 것도 있는데 그걸로만 해서 전체적인 섹터 11개 섹터를 어떻게 안배하는 거 그걸로도 충분히 아퍼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자꾸 예를 들어서 그 안에 10개 중에서 넷플릭스가 깨져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면 넷플릭스 팔게 돼 있어요. 그런 고민하면 다 팔아. 페이스북 다 팔아. 그쵸. 나는 아닌가 봐. 팔고 딴 걸 이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지나면 다시 못 사죠. 그렇죠. 다시 못 사죠. 네. 그러네. 웬만한 분들은 주가 올라간 주식을 다시 사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웬만한 정신이요. 저도 지금 미국 주식을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2,000개 종목밖에 안 되니까 한 시간 반이면 차트를 다 보거든요. 미친 X가 보지 그런 걸.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이제 한 30개 정도를 출연해서 그 다음 날 다시 또 하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미국 한번 시도 제가 했었잖아요. 예전에 보여드린다고 시도했다가. 그 몇몇 종목은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하루에 다 그러니까 될 하루 매매로 한 8% 10%만 먹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은 널렸어요 미국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신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며칠 하다가 손들었어요. 야 이거는 사람이 죽어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그 가만히 지켜보셨던 분이거든요.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저 스스로 포기하고 이거는 안 되는 길이네요. 했는데 미국이 워낙 종목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돼요. 현실적으로 말 단타로 치고 싶다 돼요. 장기 투자 안 되죠, 안 되는 그 장기 투자하고 싶다 다 돼요. 근데 한번 해봐라 이거죠. 해보면 손들고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희망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업들, 또 돈 잘 버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벌 기업들. 얘를 가지고 쭉 가는 게 미국 주식은 답이다. 그게 답이다. 라고 저는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 많긴 하지만 말씀을 일부러 안 들어요. 네. 또 하실까 봐. 혹시 저기 미국 말고 네. 관심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혹시 뭐 유럽, 일본, 뭐 중국, 동남아? 중국이요. 중국? 네. 중국 주식에? 네, 아직은 좀 아닌 아직은 것 아닌데 같고요. 향후에 좀 관심이 네. 있다. 네, 중국 주식. 예, 사실 이제 그 우리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죠.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가 상관이냐. 예, 일단 뭐 그냥 폭넓게 전체 글로벌 시장을 놓고 적정하게 분산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최근에 시황은 어쨌거나 안 좋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투자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좋은 방법이 사실 이제 뭐 중국이 언젠가는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망가질 수만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딱 작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그때도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그래요? 중국이. 그래요? 예, 트럼프와 시진핑이 싸우고 있었는데요. 진짜 역사가 반복돼요. 진짜 신기해요. 갑자기 시진핑이 가서 미국에 가가지고요. 걔네들은 가면 가잖아요. 가죠. 갑자기 악수를 하거든요. 갑자기 시장이 올라요. 불만. 나머지들은 죽을 쓰는데.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니까 돈이 몰려요. 돈이 몰리니까 달러가 또 강세가 되죠.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또 그 돈 따라서 또 들어가요. 시장은 또 올라가요. 가요. 돈이 몰리니까. 그런 게 연출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신기한 나라다라고 생각했어요. 미국과 중국은. 저는 지금 생각할 때도 쟤네들이 악수만 하면 시장이 올라갈 텐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담아야 되나. 만나면 정다운 친구 되죠. 그렇죠. 트럼프 성격상. 지금 다들 뭐 9월 정도에 그런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다리고 다들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예, 다들 역사가 반복되는 예,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소식이 나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 주식 미치다에 바라는 점, 이래서 오늘 점심을 쏘라는지 뭐 이런 거, 예, 뭐 네, 뭐가 됐든 간에 예, 제가 쏘겠습니다. 뭐 어떤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꼭 그 네오님의 개인뿐만 아니고. 네. 만약에 더 많은 분들 생각한다 그러면 네. 제가 오늘 너무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바 같은 모습을 좀 보여드린 네, 네.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번에 본부장님 휴가 가셨을 때 막 페이스북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복귀 방송으로
팟캐스트를 딱 들었을 때 제가 메시지 드렸어요. 종교 방송 같다. 네. 저한테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늘 좋은 콘텐츠랑 건전한 투자 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저 너무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요즘에 팟캐스트랑 유튜브 자주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바라는 점이 저희 바라는 점 뭐 바라는 더 바랄 건 없어요? 뭐 아이가 뭐 저희한테 너무 좋은 칭찬해 주셔갖고 아, 네. 돈 많이 벌고 네, 사실 이제 그 페이스 저 휴가가 있는데 페이스북이 빠져갖고 저한테 뭐 많이 문의가 왔어요. 많은 분들이 문의가 왔는데 어떻게든지 이걸 좀 그게 아닌데 뭐 매도하거나 손절하면 안 되는 주식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했는데 저희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당장의 어떤 이익보다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오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50년 동안 해야 되는데 저하고 교수님하고 우리 오과장하고 저희가 50년 할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50년 동안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관한 한은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한테 굉장히 큰 걸 바랄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엄청 큰 걸 그래서 뭐 점심을 뷔페를 싸야 된다는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은 말씀 주셔갖고 졸이고 있었군요. 네. 마음 졸이고 이렇게 네.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하여간 저희가 이제 오늘 2시간 동안 1부, 2부를 해서 네오님과 정말 많은 얘기 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네, 거의 시간 다 됐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뭐 한쪽으로 다 규결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규결되는 거죠. 누구나 알고 있는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해서 돈 한번 벌어보자는 취지로 지금 결론이 모아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그 페이스북 좋아요 8,000, 팔로워 9,000 기점으로 이번 한 분만 모시고 했었는데요.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종종 모셔갖고 다른 분들의 어떤 또 워낙 이제 네오님이 전 너무 좋은 얘기만 하셔갖고 저희한테 불만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불만 있는 분 진짜 손든다니까요. 네. 네? 그런 분도 모시고 해서 좀 신랄하게 얘기 듣는 기회를 또 나중에 한번 네. 가지면 제가 준비할 거고요.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예, 우리 오가장 어땠어요? 교수님 나중에 하죠. 아 저부터요? 네. 그렇죠. 막내니까. 네, 어땠어요? 오가장.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팟캐스트에 조금 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이렇게 반겨주셔서 또 많은 분들 또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네오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두 분이 심계에 지금 계신 이제 최고봉이신데 저는 심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인간계에서 한번 최고봉 한번 찍어보도록 열심히 달릴 테니까요. 잘 이끌어주세요. 네,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살 빼서 올게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많이 뺐어요. 네, 요가 와서 그런 거지. 자,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 지금 이제 일반인들로 치면 새벽 시간이거든요. 지금 새벽 한 약간 2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예, 그렇죠. 얼굴에 써 있습니다. 네. 확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어땠는지 좀. 예, 오늘 너무 좀 반갑고 너무 이렇게 고마운 말씀만 해주셔서. 네. 그런데요, 마지막 당부 말씀, 우리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당부라기보다는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검색을 하셔갖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저희를 아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운이 좋은 것이고, 요즘도 이렇게 카페 계속 오는데요. 요즘 카페 숫자가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은 이유는 저는 정확히 알죠. 딱 두 가지 조건이면 많이 들어요. 미국 주식 폭락하거나 한국 주식 폭락하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많은 욕심을 또 가져요. 미국 오면 대박 날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주식은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엊그저께도 한번 공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말씀드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9월 8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인데요. 네. 오후 2시에. 장소는 을지로 어디? 페럼? 페럼. 네, 페럼 네, 타워 2층인가 3층에서 하는데. 네, 3층입니다. 3층에서 하는데 행사는 저희가 후원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최종 확정 안 됐는데 네. 그렇게 어떻게 될건 간에 비용이 들지 안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최소한 비용을 안 받으려고 저희가 후원사를 찾고 있는데 네. 하여튼 날짜는 정해졌고 예약은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조건 9월 8일 날 오후에 시간을 비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장소는 한 220석 되는데 과거에 보면 작년에 제가 다른 행사할 때 400명이 몰려서 난리가 났어요. 아, 네. 그래갖고 그쪽에서 문제됐기 때문에 빨리 선착순 예약이 되는데 네. 저희가 다 결정되면 네이버 예약 걸 텐데 먼저 하시는 게 장땡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저희 제목도 정해졌습니다. 제목. 제가 후원화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목. 후원을 지금 하나에서 하고 한 신화의 삼성 에브리 웰컴이야. 네. 후원은 다 안 정해졌기 네, 때문에. 네, 안 하면 저희가 네. 돈을 받을 수밖에 네, 없어요. 네, 네. 저희 비용이 꽤 나가잖아요. 네.
당신만 모르는 미국 주식 투자가 제목. 아~ 네, 제목도 제가 냉정히 제가 정했잖아요. 당신만 모르는 미국 주식 투자. 진짜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공격적인데요? 아는 사람은 이미 했는데 대박 본다는 게 아니라 당장 글로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안 하더라도 그러면서 한국 투자 어디 들어가 보니 한국 투자도 아마존 해외 주고 딱 써 있고요. 키움 보면 모토 상품권 주고 난리 났거든요. 상품권 상품권만 받고 다녀다로 돈 벌게 돼 있어 지금은. 근데 제가 보기에 그만큼 해외 증권사가 이렇게 난리 치고 수수료 수입이 없는 데를 이렇게 하는 거는 답이 거기 있는 거 아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당신만 모르고 다 하고 아는 알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정말 당신만 모르는 미국 주식 투자 9월 8일 날 기대해 주시고요. 네. 먼저 예약하는 게 장땡입니다. 장땡이다. 우리 이제 네오님은 혹시 그 무료 추첨 그 초청장을 보내서 맨 앞에 그래도 예약하셔야 돼요. 아, 그 예약. 오, 오. 자리가 없어요. 오, 야, 대. 무조건 예약해야 됩니다. 예. 아,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플래티넘 고객들은 저희가 미리 사전 행사를 할 겁니다. 예, 꽤 날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기대와 성원 보내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또 다음에는 저희만의 방송을 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